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쓸데없지만 비싼 차량을 리뷰해볼게요. 인터넷 아레나 워 여기서 아레나 차량 구입 들어가줄게요.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의 브루터스를 리뷰할거예요. 보시면 먼저 아포칼립스 브루터스 이런식으로 다음에 퓨처 쇼크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. 나이트메어 브루터스 보시면은 이거는 진짜 완전 막장이죠. 저 같은 경우는 아포칼립스 버전으로 구매를 할게요. 브리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했습니다. 이것이 바로 D클래스 아포칼립스 브루터스. 보시면은 재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냥 뭐 적당합니다. 두꺼운 타이어는 양옆으로 과하게 튀어나있고 차체가 높아요. 여기 앞유리 창 디자인이 진짜 독특해요. 보시면은 앞쪽으로 엄청나게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정도면은 대시보드에다가 사람을 태우고서 운전해도 될 것 같아요. 뒤쪽에는 큰 사이즈의 짐칸이 이렇게 달려있고요. 다음에는 앞쪽을 볼게요.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수쿱이 달려있어요. 그리고 그 수쿱 위에는 철조망이 달려있습니다. 도대체 이 자동차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길래. 차량의 내부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트럭입니다. 보시면은 뭐 별거 없어요. 대신에 음료수는 줘요. 제가 한번 타볼게요. 스타트. 아 예 알겠습니다.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. 모두 여기 뗄까? 그렇지. 보시면은 문짝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뒤쪽에 있는 짐칸은 쓸 수가 없어요. 차량의 구동 방식은 4륜 구동. 오케이. 제가 주행 성능을 간단하게 볼게요.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. 보시면은 4륜 구동답게 꽤나 빠르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차가 조금 흔들려요. 지금 속도를 보시면은 대략 한 뭐야 80마일이라고? 벌써? 이 차의 속도는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능해요. 얘가 벌써 80마일이 나올 리가 진짜라고? 다음에는 제가 앞에 있는 스쿱을 테스트해 볼게요. 준비하시고 타이어만 갔습니다. 와 다시 한번 더 타이어. 와 왜 이렇게 세 이거. 여기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타이어. 여러분들 옆으로 치면은 제대로 날아가요. 자 앞으로 치지 말고 옆으로 타이어. 그렇다면 손쉽게 날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올따라 이 차가 지금 많이 나오네요. 아니 지금 몇 대째야 이거. 가만있어봐. 아니 캠핑차가 왜 계속 나오지? 자 다음에는 핸들링도 볼게요.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브레이크 조금만. 오케이 오케이. 이 차량 가격이 기본가가 260만 달러였죠? 아 정말 끔찍하구만. 어쨌거나 이게 비싼 값을 내요. 핸들이 잘 돌아갑니다.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레이크 플럼 부스트 업그레이드 100% 달아드릴게요. 다음에 차체 먼저 장식 같은 경우는 이터널 체인 달아드릴게요. 다음에 블레이드 이거 달아드릴게요. 다음에는 방탄 장갑을 볼게요. 중장갑 달아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이빨 달아드릴게요.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정크 트렁크 달아드릴게요. 엔진 플럼 다음에는 머플러 볼게요. 보시면은 확실히 이상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. 헬체인 버즈 달아드릴게요. 그 다음에 펜더 같은 경우는 강화치 달아드릴게요. 그 다음에 그릴 같은 경우는 이 드러난 그릴 달아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일반 장갑 후드 달아드릴게요. 경적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. 조명 화이트 조명 장착 완료. 네온 키트는 건드리지 않을게요. 그 다음에 상징 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와 이게 진짜 내셔 달아드릴게요.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 미드나이트 블루. 그 다음에 지붕 볼게요. 와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니네요. 패킹 보급품 달아드릴게요.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.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 맨 밑에 거. 서스펜션은 건드리지 않을게요. 트랜스미션 플러 터보 장착 완료. 자 다음에 수직점프 같은 경우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중에서 골라드릴게요. 머드 슬링어 달아드릴게요. 휠 색상은 시아몬 핑크.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.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. 창문은 리무진. 자 다음에 무기 먼저 램 무기로 볼게요. 보시면 이상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경찰 라이엇 골라줄게요. 다음에 주무기 한쪽에 머신건이 달립니다. 두비클릭. 그 다음에 근접 지뢰 같은 경우는 정착세 골라줄게요.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. 제가 이 차를 구입하고 개조하는데 대략 한 500만 달러를 쓴 것 같아요. 자 완성된 제 차를 한번 살펴볼게요. 앞쪽을 보시면 산원 이빨이 2개, 멧돼지의 얼굴을 연상시키는 타이어 장식, 그리고 뒤쪽에는 배기구가 높게 솟아있습니다. 이따가 물속에 한번 담궈볼게요. 그리고 양옆에는 톱니바퀴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없네? 나왔다.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가 시동을 키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한번 갈려보겠습니다. 다리 안다.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리에 안다요. 이게 불량품이네. 자 그렇다면 제가 뒤에 한번 박아볼게요. 보시면은 아이고 바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줄 서시고요. 한 사람씩 죽을게요. 자 한 사람씩 가서 죽으시면 되겠습니다. 바로 한 사람씩 가서 죽으세요. 자 2킬 다음에 3킬 4킬 그 다음에 저 이게 더 무서워. 자 다음에는 저거너트를 톱니바퀴에 갈아볼게요. 과연 한방. 오마이갓. 여러분들 GT5 돌도끼는 사람을 죽이면은 일시적으로 무적이 되거든요. 아이 죄송합니다. 뭔 소리야? 자 돌도끼 먹고 앞에 오시면은 한방. 제가 가볍게 한번 달려볼게요. 준비하시고 출발. 보시면은 지금 몇 마일이죠? 가만있어봐. 50마일 돌파. 80마일 돌파. 다음에는 제가 체르노버그랑 몸통 박치기 해볼게요. 준비하시고 하이어먼 갔습니다. 오마이갓. 하이어먼 갔습니다. 보시면은 제가 힘이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오마이갓. 점착 지뢰를 한번 테스트해볼게요.
스페이스 스페이스 이거를 밟으면은 발이 땅에 붙는지 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슬립줄이랑 비슷해요. 그냥 캐릭터가 리듬을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제가 점착줄의 성능 볼게요. 자 준비하시고 출발. 과연 폭발. 아 그냥 약간 느려지고요. 여기서 부스터 그냥 뭐 잘 갑니다. 자 다음에는 장착형 머신건을 볼게요. 한쪽에서만 나오는 머신건 준비하시고 하이어먼 갔습니다. 오우 데미지가 되게 세네요. 하나만 나오는데 보시면은 시민차를 땅땅 하이어먼 갔습니다. 하이어 아이쿠 데미지가 진짜 세요.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플레이어한테 기관총을 쏴볼게요. 발사 아이쿠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정확하게 딱 헤드라인. 자 다음에는 내구 들어볼게요. 후미나츠를 한발 버티죠. 다음에 두발 버티죠. 다음에 세발 버티죠. 다음에 네발 버티지 못하죠. 네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다음에는 강을 한번 건너볼게요. 자 멤버라 보시면은 경찰차 인스턴트 픽업 커스텀 택시 도레아도로 아레나 바이크 그리고 제차 그리고 아레나 차량. 자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한번 건너볼게요. 보시면은 이 정도는 무난하게 무리 없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나이스 샷 출발하트 갑시다. 출발 보시면은 이 정도는 문제없이 성공. 완전 깊은 곳으로 갈게요. 여기서 바로 침수가 될 때까지 직진. 보시면 차체가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침수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아직 살아있어요. 굿. 침수 안 됐죠. 다시 한번 더. 와 헬기도 침수했어. 오마이갓. 오우 진짜 대단하네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 여기에서 이제 침수. 보시면 지금 차 안에 물이 가득 찼거든요. 이거는 침수차라서 쓸 수가 없어요. 자 그러면은 오프로드 성능 보겠습니다. 준비하시고 출발.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뭔가 살짝 불안해 보였지만 잘 올라왔습니다. 얘가 차체가 좀 높다 보니까 불안한 느낌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서스를 낮추시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예요. 힘 자체는 충분합니다. 이번에는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. 마마터스 브라바더 퓨처 쇼크 스텐스코치 데스바이크 체르노버그 만체스 스카우터 그리고 베네팩터 비아리 출발 출발. 오 보시면은 제가 서스타트가 굉장히 빨라요. 보시면은 바이크랑 F1 차량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세스코치가 진짜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만체스 스카우트 일반적인 바이크는 저를 못 따라합니다. 앞에 있는 차량들은 전부 다 특수 차량. 자 그렇다면 이제 아레나 브루터스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쓰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진짜 비싸요. 하지만 뭐 아레나 차량은 다 재밌습니다.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 3 2 1 과연 아잇 아잇